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일 낮 최고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더위에도 쇠를 달구고 망치질을 하는 대장간이 있고 뜨거운 날씨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더위를 피해 경로당에서 피서를 보냅니다. 폭염 속 풍경을 최황지 기자가 담았습니다. 50년간 운영된 여수 유일의 대장간. 무쇠도 녹이는 섭씨 1000도의 불길에 대장간은 한증막입니다. 달궈진 쇠를 손질하는 대장장이가 줄줄 흐르는 땀을 닦아냅니다. 아니, 더운 게 다 힘들지. 나만 힘들었어. 이런 사람 다 힘들지. 오래된 선풍기 한 대가 열기를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꾸준히 찾는 단골이 있어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아, 이제 몸이 허락한 데까지는 한다. 이제 그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먼다고 생각하면 돼.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 삼삼오오 둘러앉은 어르신들이 과일을 나눠 먹습니다. 지자체가 냉방비를 지원하는 무더위 쉼터입니다. 어르신들의 더위 나기로 이곳만한 곳이 없습니다. 올라갈 때 경로당밖에 없어요. 여기가 아주 뭐 시원하고 좋으니까 또 집하고 가까우니까 그렇게 여기 논당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까지 이어지며 어르신들의 더위 나기는 더 힘겹습니다. 더워요, 저녁으로. 막 에어컨도 틀어놓지, 선풍기도 틀어놓지, 막 그러고 잠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 무더위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전국 1,050여 명으로 전남은 120여 명이 넘습니다.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 인구가 30%에 달하고 있어 여름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열대야 현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6월과 7월 광주 전남의 열대야 일수도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상자료 포털 정보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광주와 전남 열대야 일수는 11.7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973년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열대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종전 기록인 1994년 11.4일 이후 30년 만입니다. 여수 검은 항로를 오가는 새로운 여객선 하메로가 어제부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여수해수청에 따르면 하메로는 쾌속 여객선으로 여수와 나로도, 손족도를 거쳐 거문도까지 하루 두 번 왕복으로 운항합니다. 기존 3시간 넘게 걸렸던 여수 검은 뱃길은 2시간대로 단축되고 기존 선박인 웨스트 그린호도 하루 한 번 왕복으로 운항해 주민 편의성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산업, 순천시의 생태기반 미래문화도시의 완성을 앞당길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 순천시가 유일하게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여수를 포함한 도내 9개 다른 지자체들은 관리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교육부가 순천시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한 데는 순천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생태와 문화산업도시 조성사업을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사업으로 취업과 창업, 정주 환경 개선으로 연결시킨다는 순천시의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계획이 통한 겁니다. 특히 순천권 내 3개 대학, 문화콘텐츠 연관시설 등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과 웹툰 산업의 뿌리가 될 지역 인재 양성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로커스, 오노사 등 K디즈니 앵커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길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시는 이 밖에도 우정군과 제철, 2차 전지 등 지역 맞춤형 전략 사업의 특화 인재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교육부의 교육발전 특구 지정으로 향후 3년 동안 재정 지원과 함께 특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순천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은 총 628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 및 문화 콘텐츠 분야에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부가 50억 원을 이번에 교육발전 특구가 지정됨으로써 지원하게 됩니다. 순천시의 이 같은 교육 생태계 조성 전략은 글로컬 미래 교육을 통한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전남 공교육의 방향성과도 일치합니다. 그 떠나는 도민들의 그 이유를 보면은 일자리와 교육 때문에 떠납니다. 근데 일자리도 교육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교육을 살리면 지역도 살리고 전남도 살려낼 수 있다. 순천만의 특화된 생태와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지역성장형 교육 모델을 제시한 순천시.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순천시의 미래 생태 문화 도시 조성을 위한 또 한 번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시가 6,800억 원 규모의 내년 국비 사업을 기재부에 건의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최근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건의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공립광양소재전문과학관 건립과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건설, 공업용 수도 공급 등 총 5건의 사업에 6,884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와 중앙부처 등의 예산 지원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무안군수가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그제 비공개 긴급회동을 가졌습니다. 성과는 없었고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가운데 추후 만남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약속도 잡지 못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영암에서 만났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조건으로 1조 원대 자금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대형기관 무안 이전 지원, 공항 복합도시 건설 참여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도 무안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알리베 국가산단 조성과 공항 주변의 호텔, 카지노, 컨벤션 시설 등 미래형 신도시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광주시에도 무안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전 지역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리스트를 포함한 통합 패키지 마련과 조례 재정 선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산 무안군수는 군공항 이전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동 소음 측정 등도 거부했습니다. 삼자는 무안 국제공항 문제가 선안권 발전의 기본임을 인식하셨고요. 민군 통합공항의 무안 이전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밝혔고 경청했습니다. 다만 무안군의 반대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3자 회동 시간도 김산 군수는 오후 5시부터 1시간여 동안 만났다며 형식적인 만남에 그쳤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저녁 식사와 함께 3시간여 동안 3자 회동 시간을 가졌다며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3자가 진솔한 대화를 나누셨고요. 그리고 추후 어제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추후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회동에서 경청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에는 말을 흐리고 있어 추가 만남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빈손 회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고흥군이 지방소멸위기대응체계 하나로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 문화관광 홍보를 위해 국도 27호선 유자공원 주변에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어제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시설물 설치와 운영, 관리, 소유권 등에 대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쉼터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96억 원을 들여 진입도로와 주차장, 특산물 판매장, 박물관과 전기 충전 설비 등을 갖추게 됩니다. 인문학적 가치를 탐구하기 위해 영국과 독일로 향했던 전남 독서인문학교의 국외 캠프가 마무리됐습니다. 낯선 이국 땅 위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사유하며 앞으로 나아갈 기준점을 세웠던 학생들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인문학에 대한 탐구와 세계 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기 위해 독일과 영국으로의 여정에 나섰던 58명의 전남 지역 학생들.
9박 11일에 전남 독서 인문학교 국외 캠프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화와 인권, 다음에 철학,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공부하면서 자기의 어떤 기준점을 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괴테와 셰익스피어의 생각을 찾아 인간의 욕망을 들여다보고 베를린 장벽과 홀로코스트 추모 공원 등 역사적 공간들을 방문해 분단과 민족의 비극에 대해 고민한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돌아보며 스스로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대사관이 가장 인상 깊은데요. 제가 아무래도 꿈이 외교관이어서 그곳에 가서 직접 외교관들을 만나서 그런 현실 경험들을 실제로 들을 수 있어서 인상 깊었고 사유하면서 재미있는 경험도 쌓은 것 같고 무엇보다 성장하는 발판이 된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올바른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도 주어졌습니다. 독일의 교육기관 김나지움의 학생들과 서로의 문화를 주고받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한인 유학생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며 문제 속 정해진 정답을 내리는 것이 아닌 사고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은 학생들. 고뇌하며 성장하는 학생들을 지켜본 선생님들 역시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깊이 사유하고 또 그리고 자신이 원하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통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그런 보고 느낀 거를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도 충분히 그걸 바탕으로 사유하고 행동해서 좀 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11월 독서인문학교의 졸업을 앞두고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또래 청소년들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준비하게 될 학생들. 낯선 이국 땅을 찾아 스스로의 자아와 인문학적 가치에 대해 고민한 학생들. 독서 인문학교 국외 캠프 이후에도 이어질 학생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